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결국 사망자까지 발생했습니다. 공원에서 생활하던 40대 노숙자가 무더위에 온열 질환으로 숨졌습니다. 조미애 기자입니다. 도심 공원에서 술을 마시던 40살 최모 씨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시간은 어제 저녁 8시쯤.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. 발견 당시 최 씨의 체온은 무려 41도. 한낮 폭염이 열대야로 이어지면서 노숙 생활에 무더위를 견디지 못해 열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. 저녁 먹고 났는데 사람들이 보더니 아이 저 사람 죽었어. 이제 문 닫을라 문 열어놓으려고 보니까 죽었어. 어째 저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보니까 이렇게 거꾸로 수소받고 있더라고. 노숙 생활을 하던 최 씨는 한낮 기온이 30도가 넘는 찜통 더위에도 이곳에서 생활했습니다. 올 들어 도내에서만 47명이 일사병이나 열사병 같은 온열 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. 특히 여름철 밤낮 없이 밖에서 만취한 채 잠자는 경우가 많은 노숙인들은 온열 질환에 직접 노출돼 있습니다. 동절기는 들어가는데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생활하는데 조금 규칙적인 생활이라든지 술 같은 것도 들어가시면 못 드시고 그러니까 들어가시는 걸 갖다 꺼려하시고. 이 같은 무더위는 이달 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건강관리가 요구됩니다.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.